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얘기,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뜨거운 외신이라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식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얘기인데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나라에서 비판의 여론이 쏟아졌는데 또 다른 나라는 꼭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이 선언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여러 언론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좀 이 문제는 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뭐냐면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각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각에서 적극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그러니까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평화헌법, 일본의 어떤 기본 헌법 체계인 평화헌법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다만 아베 정권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이제 그 개정해가지고 그 전쟁을 갖다가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의미에서만 하던 것을 적극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계속 선언해 왔는데요. 네. 이것의 한 행보를 이제 한 것 실질적으로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일본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 독도 관련돼서 뭐 네. 침공을 해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어떤 권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게요. 각 나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를 방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 자체를 이제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될 당연히 권리 있어야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로서 지금 말하자면 전범 국가죠. 네. 그러니까 전범 국가로서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공격적인 어떤 전쟁 행위를 못하도록 헌법에 이제 방어적인 다른 나라가 침공에 올 때만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헌법 내용에 집어넣었거든요. 그게 바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거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방어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꼭 그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파병도 할 수 있고 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네. 이런 의도를 갖다가 그동안 계속 보였고요. 요번에 한 건 이제 내각 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걸 갖다 선언한 것이죠. 아, 일단은 이게 방어만 할 때보다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당연히 뭐 무기도 많이 무기 체계가 다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군사력 증강의 어떤 명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분명히 이제 그런 소지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요. 이미 일본은 그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입니다. 이미 예. 집단적 자위권이 없었을 때도 예. 이미 뭐 그냥 그 자위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위대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군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군사력은 우리보다 오히려 앞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는 이제 육군 병력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약하다라고 평가되지만 공군력과 해군력에서는 막강합니다. 그래서 해군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비교한다면 3배 정도 강하고요. 해군 3배. 예. 공군은 한 2배 이상 강하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핵무기 자체를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기술력과 더불어 플루토늄을 갖다 축적하고 있는 양이 2주 안에 뭐 핵무기, 핵탄도 수천 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종합 그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한 8위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부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중국과 일본이 그 분쟁을 붙고 있는 센카쿠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붙는다면 중일이 붙는다면 해군에서는 중국이 지금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워낙 2차 세계대전 때부터 해군력이 그렇죠. 이제 막강했었고요. 예. 지금도 실질적인 어떤 그 군사 장비라든지 동원력
뭐 그 무기 체계에 있어서 중국을 아직 압도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평가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 그 일본이 실질적으로 그 해군 함정들이 맞붙게 된다면 네. 그 중국 해군이 다 침몰할 것이라는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열심히 그 군사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 거고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언이 그 뭐 원래 국가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다시 찾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 공격을 한다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은 또 아닐 것 같고 뭐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해하는 건 어떨까요? 뭐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보자는 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자. 진정한 뭐 이런 의미. 건데요. 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한반도 유사시 필한 일본인이 탑승한 미국 항공기를 호위하고 공해상 미국 함정 공격에 이제 응전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의 무기 전달하는 외국 선박을 조사하고 이런 등등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만히 살펴보면 다 미국이 하는 거를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을 고치겠다. 정확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걸까요? 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 네. 해양 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해양 패권 추구하는 그 정책을 갖다가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관심을 갖다가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대응이 있는데요. 여기에 네. 이제 일본의 역할을 갖다 강화하겠다 이거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그러니까 무기를 사들이고 그다음에 그 종합적인 시스템 안에 일본 역할을 갖다 강화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피버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정책에 일본 역할을 갖다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적극 환영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죠. 뭐 대변인 네. 성명부터 쭉 환영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국방장관 예. 뭐 포함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의 반응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그렇죠. 적극 환영 의사를 갖다가 이번에 표명했습니다. 적극 환영.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초강대국 미국으로서는 그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멀기도 멀지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돈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일본에 일종의 외주를 준 거군요. 예, 예. 그 외주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주를 집단적 자위권을 찾는 방식으로 외주를 예, 줬다. 예. 당연히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이 어떻게 될지도 있고 그렇다면 아픈 기억을 가진 우리로서는 일본이 그런 막대한 힘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한테 실제로 그 최악의 가능성 외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 때 박근혜 정권이 이제 초점 맞춘 것도 그 일본에 대한 대응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외교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어떤 우려와 경계를 갖다 강화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현실 가능한 그 방어 카드가 없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든든한 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도 거기에 네.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군사적으로 미국이 펼치는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일본을 비판하지만 군사 훈련에 있어서 한미일 그 합동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래서 양면적인 그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대일 감정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그거를 의식해서 뭐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쪽에 이제 정책 행보를 해 간다면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 확고히 되는 이런 그 두 가지 모순된 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교 기사도 그래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예. 분명히 일본에 대한 비판, 우려 이런 게 묻어나는데 또 실제로 하는 훈련은 일본이랑 굉장히 같이 하고 예, 예. 결국은 미국이 그 추구하는 어떤 패권 질서에 발을 뗄 수는 없고 사실 이 외교 시험 때 올랐다고 해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